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제주해역 전역에 노무라 이끼 태파리 주의특보를 발령했습니다. 한번 쏘이면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강한 독성을 지녔는데요. 쏘인 경우 물 밖으로 바로 나오시고요. 바닷물로 10분 이상 쏘인 부위를 세척하셔야 합니다. 호흡곤란이 온다면 즉시 응급실로 향해 의료인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지수입니다. 서해안 보시면 대천 해수욕장은 온종일 파고도 높고 비도 내려 붉은 경고등 들어왔습니다. 변산 해수욕장 역시 종일 비 오겠고요. 파고는 높지 않겠지만 바람 초속 10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오후에 강한 비가 예상돼 가급적 물놀이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두 해수욕장 모두 좋음지수 들어왔네요. 물결 0.3m 이내로 높지 않겠습니다. 다만 만석리 해수욕장은 오전에 바람이 강한 편이니 소지품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같은 남해안이더라도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거친 해왕 탓에 곳곳에 나쁨 지수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오후보다는 오전이 비교적 물결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유일하게 나쁨 들어온 진하 해수욕장 보시죠. 오전까지는 보통지수 보이겠으나 오후에 바람이 초속 11m를 넘기면서 나쁨지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경포해수욕장은 해왕 안정적이고 비 소식 없어 물놀이에 적기가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은 오후에 비 예보가 있으니 참고하시죠. 제주도 중문 색달해수욕장을 제외한 세 곳은 모두 강풍 불겠고 특히 이호태우는 가장 강한 세기를 보여 나쁨지수 들어왔습니다. 스킨스쿠버 지수입니다. 문섬은 오후에 유속이 빨라져 나쁨 지수로 떨어지겠고요. 그 외 나쁨 들어온 포인트는 파고가 높게 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핑 지수 보시죠. 나쁨 지수 들어온 곳은 파양과 파주기가 좋지 않습니다. 짜릿한 서핑 원하신다면 좋음 지수 들어온 포인트로 방문해 보시죠. 지금까지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였습니다.